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 SNS를 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이를 위해서 한 스펙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에 올라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트위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body,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DWAC, 이 트럼프의 미디어 회사와 합병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스펙 회사의 이름입니다. DWAC와 이 트럼프의 컴퍼니, 회사와의 합병 거래 과정에서요. Serious violation, 심각한 증권법 위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SEC 같은 증권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니 I'm glad, 저는 기쁩니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 과연 만나볼 수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문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주 기뻐하는 이야기를 확인해 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가만히 놔두지 않네요. 이게 뭐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보잉사하고 트럼프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SEC에서 조사하고 그랬던 생각이 네. 났는데 자, 전체적으로 팩트는 이겁니다. 예비적 진상 조사입니다. 이런 거 다 하거든요. 해서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월드 어퀴지션 코퍼레이션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합병 추진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자본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협약에 있는데 뭐를 지금 위반했다고 하는 거냐면 트럼프가 이쪽에 경영진을 만나는데 이게 이제 합병에 대해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합병 논의와 주식의 이동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SEC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공표를 해내야 돼요. 아. 근데 그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트럼프, 회사와 거래 내역이 있는지 등등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DWAC의 회사 측에서는, 나스닥 규정 위반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는 지금 바로 해소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5% 정도 지금 빠졌어요. 등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엘리자베스 워런, 이제 정무적으로만 생각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렇게 트럼프 뭐 측의 이런 합병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결집해서 이것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재미난 지금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것들의 종착역은 내년도 11월 달에 벌려질 중간 선거고요. 한번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면 트럼프는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게 될지 시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일단은 뭐 조사 결과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감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비안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비안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7달러로 선정을 했고요. 테슬라의 챌린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컴펠링 프로덕트, 매력적인 제품, 그리고 강력한 매니지먼트, 즉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마존이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30만 대를 주문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는 게 과제다라고도 분석을 했는데 최근 테슬라가 약세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리비안이 대체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네, 다음은 리비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리비안이 상장하고 뭐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 그 뒤로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또 테슬라가 오히려 테슬라 루시드는 이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데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네요. 지금 뭐 서로 경쟁 관계에 지금 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기차의 시장은 커가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지금 1등, 2등 싸움인데 정확히 지금 우리 지적해 준 게 컴펠링 프로덕트,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픽업 트럭하고 SUV잖아요. 그쵸. 미국 전체 시장의 60%가 픽업하고 SUV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종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2024년까지 수익이 없어요. 여기 나올 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과제가 하나 있다. 그 대신 지금 뭐 147불로 하면 한 24%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자본 조달 능력이다. 뭐 대량 생산을 위한 자본 조달을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다른 그러면 아이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다 중립이에요. 아.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스는 다 아직까지도 중립으로 중립. 놓고서 지금 이 회사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즉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에 좀 박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네. 장점을 하나 초기 고객이 너무나 든든하죠. 아마존. 좋아요. 네, 아마존.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주가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2년 내년도에는 4만 5천 대 정도를 생산한다 그러고요. 2023년 되면은 10만 대가 넘어가는 양산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의 회사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언제 넘느냐 이것이 리비안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리비안 투자 포인트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최영호 부문께서 결국에는 자본 조달을 해서 생산력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결국엔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메타버스는 인간이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인데요. 메타버스가 진화하면서 인간 세계에서 아직까지 파괴되지 않은 모든 분야를 거의 다 디스럽트,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또 메타버스는 이머시브 게임, 몰입형 게임 경험에서 시작될 것이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식으로 메타와 스냅 그리고 로블록스 등을 꼽았습니다.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도 각종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네. 역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네. 메타버스가 화두입니다. 화두죠. 화두고 지금 사실 메타버스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산업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흐름은 뭐냐면요. 메타버스 얘기 나오니까 메타버스에 관한 인문학의 이 논의가 굉장히 지금 뭐 신의 영역을 파괴하는 거냐.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느냐. 그럼 디지털 트윈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인문학적 논의가 무지무지하게 좀 활발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향후에 갖고 올 우리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술적인 지향점은 진짜 버스가 출발한 것 같고요.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들이 갖춰지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메타버스와 관련된 해석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우리의 마음이나 머릿속의 계산들이 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이야기들이 정리될지도 추이를 한번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부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